자, 오늘의 리뷰는 MG 건담 마르바토스 티타늄 피니쉬. 첫 출시는 2021년 3월 3일에 일본에서 먼저 이벤트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곧 있을 엑스포죠. 펀 엑스포 2021에서 예, 같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엔가로 9,000엔이고요. 국내 정가는 10만 8,000원입니다. 오늘 리뷰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말할 거 없죠.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왔고요. 구성 먼저 살펴봅시다. 일단은 뭐 본체, 전체적인 흰색 외장들이 전부 다 티타늄 피니쉬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도, 메이스, 활강포까지도 일반판과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거기에다가 남는 정크도 동일해요. 완전 100%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테트론 실 따로 부착하진 않았지만 일반판 때 들어갔던 것과 동일 사양의 테트론 실이 들어갑니다. 철화단의 마크라든가 약간 훼손되어 있는 마크, 그 외에도 각종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매뉴얼은 일반판이랑 역시 같은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일단은 활강포입니다. 의외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활강포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포구 부분이랑 중간 부분에 티타늄 피니쉬로 코팅되어 있는 흰색 파츠가 눈에 띄는데, 사출색 자체도 일단 메탈릭 컬러로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이 뒤에 이 본체 컬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훨씬 더 무게감 있고 보기 좋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짠!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갈색을 띠던 본체 컬러가 검은색 계통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포심 부분 이쪽 역시 단순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진한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특징이라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거 클리어 블랙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묘한 메탈릭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더 이제 진짜 쇠 같은 느낌의 컬러라고 해야 될까?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컬러 진짜. 그리고 메이스 이쪽은 이제 사출색의 변경, 메탈릭으로의 변경. 전체적인 기믹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이스의 날이 칼처럼 변한다든가, 신축을 통해서 앞부분에 파일 벙커가 튀어나온다던가 이런 기믹도 그대로고요. 사출색이 따가라 뾰족하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메탈릭 컬러로 바뀌면서 여기 보면은 입자들, 특유의 메탈릭 입자들이 눈에 띄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무게감 있는 컬러로 바뀌었다. 이쪽은 근데 원래 일반판도 색깔이 굉장히 진했어가지고 단지 이제 메탈릭이 아닐 뿐이지 분위기는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색깔 톤이나 이런 게 좀 더 밝은 느낌이긴 합니다. 메탈릭 때문인지 좀 더 약간 톤이 좀 다르죠?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흰색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티타늄 피니쉬로 코팅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역시나 메이스처럼 메탈릭 컬러로 사출된 덕분에 조금 이제 사출색에서의 차이점이 보인다. 그리고 메탈릭 특유의 그 입자들도 눈에 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부속되어 있는 100분의 1 미카즈키도 엘스화 되어서 화려하게 코팅되어 있는 메탈릭으로 티타늄 피니쉬로 코팅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유의 주름 같은 게 좀 더 잘 보여요. 여기 잘 보면은 이 겉옷의 주름 있잖아요. 그거를 코팅된 덕분에 오히려 눈에 잘 띕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교체용 무장손, 편손, 백팩에 조인트, 백팩에 무장 수납 조인트, 그리고 액션 베이스 조인트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고, 본체 드디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체를 쭉 둘러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일반판 때랑은 많이 다르다. 좀 많이 다른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팅된 부품들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메탈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파란색과 그리고 노란색 부분의 메탈릭 컬러가 굉장히 좀 선명한 이쁩니다. 물론 코팅은 두말할 거 없고요. 일반판이랑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오래간만에 보는 일반판입니다. 왼쪽이 일반판이고 오른쪽이 티타늄 피니쉬.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짝 다르다고 하는 게 이 코팅 때문인지 색감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메탈릭 사출된 부분들의 색감도 일반판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특히나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 이 티타늄 피니쉬의 매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인데, 그동안 봐왔던 티타늄 피니쉬의 그 코팅들이 또 이제 발바토스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분위기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아 역시 한정판은 코팅이다. 아 코팅만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다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서 보는 매력이 또 한 매력 한다고 느낀 게 이 백팩에 흰 색깔 부품이 이것저것 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보이는 코팅의 매력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흰색이 다리에 많이 쓰이잖아요. 제일 많이 쓰이고 가장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다리를 봤을 때 보이는 이 코팅의 또 그 큰 데서 보는 매력? 예, 그런 것도 한 매력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특히나 이 티타늄 피니쉬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요 패널 라인이나 아니면은 요런 각진, 엣지 부분에 요 이 특유의 은색깔이 드러난다는 건데 그게 역시 다리 쪽에서 잘 보인다. 머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옆에서 봤을 때 패널 라인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티타늄 피니쉬의 특유의 그 패널 라인의 매력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외장이 굴곡이 진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코팅의 매력이 느껴져요. 코팅이 광택이 돌다 보니까 곡선에서 이 빛을 받았을 때 빛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또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클리어 파츠. 이게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클리어 때문인 건지 서로 약간 그 톤이 조금 달라요. 클리어 파츠의 톤이. 묘하게 좀 더 진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팔뚝 부분 봤을 때 이쪽에 또 엣지들이 좀 있잖아요. 각진 부분들 요런 데 보면은 요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은색깔의 요 코팅들 요런 매력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바라바토스 같은 경우는 다리 같은 데 보면은 각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특히나 요런 하체에서 이런 포인트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강이 무릎부터 이어지는 정강이 라인 쪽에 또 은은하게 비춰오는 이 코팅의 매력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또 발등이랑 이 앵클 가드 쪽에 패널 라인이 깊다 보니까 더더욱 좀 더 드러나는 그 코팅의 티타늄 피니쉬만의 그 코팅 그게 좀 이제 눈에 많이 띕니다 여기 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백팩 쪽에도 패널 라인이 좀 많은 편이고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코팅만의 그 티타늄 피니쉬만의 매력을 여기서 또 느낄 수 있었다 라는 게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컬러들도 다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종아리의 외장만 보더라도 입자가 아주 두드러지죠. 완전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로 눈에 띕니다. 아예 아 여기가 제대로 메탈릭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프레임도 마찬가지, 프레임도 메탈릭 컬러로 바뀌면서 아까 이제 메이스에서 봤던 그런 차이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콕피트 해치를 열어보면 안쪽에 역시 코팅된 미카즈키가 탑승을 하고 있다. 여기도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코팅 포인트, 원래 옆구리라든가 등 쪽에 드러나는 이런 실린더 파츠가 코팅되어 있는 거는 원래 있었단 말이죠. 일반판에도 있던 건데 콕피트 쪽이나 아니면은 이 밑에 고관절 쪽에 있는 이 동색깔의 파츠는 코팅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다 코팅을 해줬더라고요. 일반판이랑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 알 수 있는데 진짜 이때는 그냥 단순 글로스 인젝션, 메탈릭 사출의 단순 글로스 인젝션이었던 게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컬러로 코팅이 됐다. 이 부분의 코팅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더 있죠. 아까 고관절 쪽도 있었지만은 이 정강이 아래쪽 여기도 있었죠. 이런 데도 다 코팅이 됐다 보니까 굉장한 또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액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가동이나 세부 기믹 같은 거는 제가 일반판 리뷰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일반판 리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액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장부터 해줄까요? 자 먼저 무장들부터 시켜봤습니다. 이제 활강포, 태도 그리고 메이스까지 한 번에 다 몸에다가 장착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백팩 조인트 덕분에 태도라든가 메이스를 다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르바토스 전시할 때 이 태도를 백팩에 굳이 하지 않고요. 메이스도 이제 어깨에다가 들쳐 매줍니다.
메이스를 땅에 찍어놓기에는 묵직한 멋 때문에 등에 들쳐 매는 거를 전도 좋아하고요. 태도는 이미 메이스가 손에 있으니까 땅에 이렇게 찍어놓으면 충분히 멋지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포즈 마음에 드시는 분은 꼭 한번 해보세요. 예, 매력이 뿜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박스 아트를 따라해봤습니다. 그래도 역시 발바토스 하면은 메이스 액션이 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가장 활약했던, 그리고 후반부 가서도 활약을 하는 게 메이스류다 보니까 얘자 요렇게 이게 땅에 딱 하고 찍는 이거는 뭐 굉장한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이제 바르바토스에겐 중요한 포즈 중 하나죠. 예, 발전기 시절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MG 때도 진짜 이 특히나 이 무릎 가동했을 때 자연스러움? 건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의 그 무릎 가동의 자연스러움,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티타늄 피니쉬에서도 뭐 빛을 발합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나가서부터는 이렇게 활강포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활강포의 매력이라고 하면 일단 백팩에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MG 같은 경우는 이 백팩의 프레임을 완전히 재현을 해서 이제 슬라이드, 그리고 뭐 실린더의 가동 이런 것도 다 넣어놨잖아요. 백팩의 고정까지 다 추가해 놓은 형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MG 발바토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믹 중 하나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백팩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발바토스가 4형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 태도죠. 이 태도 같은 경우는 MG에서 유독 빛을 발하는 게 MG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또 이 손목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손목을 완전히 바깥쪽으로 꺾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손으로 쥐는 포즈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편하게 쥘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강점이다. 다른 MG나 다른 프라모델에서는 이 손목 꺾이는 기믹이 많지가 않아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빛을 발하는 손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MG 발바토스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게 관절 진짜 괜찮다 라는 거였는데, 네, MG 발바를 만지면 만질수록 진짜 관절의 매력이 이제 정말 격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 발목 접지력 보세요. 다리 이렇게 벌렸는데도 접지력 충분하고요. 메이스 한 손으로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지는데 좀 재밌었다. 저는 액션 취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재밌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손목을 펴는 기믹이 있다 보니까 이런 포즈도 됩니다. 다른 건프라는 잘 안 되는 포즈인데 자, 발바토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즈가 아닌가 싶어요. 태도를 들 왼손도 촥 이렇게 뻗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메이스 들어다가 한 손으로 촥 이렇게 널 지금 이 메이스로 찍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포즈도 취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포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건담 바르바토스 티타늄 피니쉬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번에 열릴 펀 엑스포 2021에서 판매가 될 한정판입니다. 일단은 코팅만의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바르바토스가 코팅되면 또 이런 느낌이구나. 특히나 MG 바르바토스 같은 경우는 클리어 버전은 있었으나 이제 코팅판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셨길 바라고요. 일단은 티타늄 피니쉬도 좋아하는 분들 저 포함해서지만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강추할 만한 그런 한정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대충 겨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이!